자, 14번부터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A와 B의 여집합이 서로 소유될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14번 보면 A가 이렇게 있어. A가 있어.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래. 그럼 B의 여집합이 이거야. 서로 소란 얘기는 이런 거 아니겠어? 서로 어떻게 교차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 그럼 B의 여집합이 이거야. 그럼 B가 뭐가 되니? 바로 이 부분이 B가 되겠지. 이게 뭐가 돼? 이게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여러분. 그지? 자, 그렇다면은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 A의 여집합. 자, 여기서 옳은 것을 봐봐. 1번. A하고 B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게 B니까 지금 뭐야? A하고 B하고의 교집합은 뭐가 돼? A가 되겠지? 1번은 틀렸지. 2번을 보자. A와 B와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라고 그랬는데 얘 빠져버리잖아, 얘가. B의 여집합이 빠지니까 안 되지. 세 번째, B에서 A의 차집합. B가 이 전체란 말이야. 지금 파란색 친 거 전체인데 여기서 A를 빼버리면 이것만 딱 빠진 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공집합이란 말은 틀렸지. 네 번째, A의 여집합은 뭐야? 이 바깥쪽이야, 전부 다. 이거하고 B하고의 합집합. 즉, A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겠지? 요거를 제외한 모든 부분하고 B가 뭐야? 이거잖아, 이거지? 그러니까 A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는 뭐가 더 해당이 돼? 얘도 해당이 되겠지, 그치? 이거하고 B하고 얘를 제외한 이 부분하고의 합집합은 뭐가 돼? 전체 합집합 U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제 15번을 넘어갈게. 15번. 자, A 별표 B라는 연산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A에서 B를 차집합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B에서 A의 차집합이라는 얘기야. 이거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알아놔야 돼. 뭐냐면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B가 있으면 이건 뭐냐면 A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 싹 빼버리면 뭐가 돼? 이게 되겠지, 그지? 이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B에서 A에 해당하는 부분 싹 빼버리면 뭐만 남아? 이것만 남지. 이것의 합집합이니까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이 구하는 건데 요런 거는 여러분들 문제에서 많이 나오거든.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이런 그림을 이 벤다이그램으로 이런 그림을 갖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랬을 적에 그럼 얘하고 A하고의 그 차집, 그러니까 이건 벤다이그램일 수도 있겠네. A 여기 얘하고 있는데 얘에서 뭐냐면 A를 빼면 어떤 부분이 해당되지? 이게 해당이 되겠지, 그지? 이거 해당이 돼? 응? 그 다음에 얘에서 뭐냐면 A에서 얘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버려. A에서 얘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버려. A에서 지금 하얀 빗금친 부분을 뺀다고 쳐봐. 그럼 이걸 빼니까 뭐만 남니? 이거만 남지. 이거하고의 합집합은 결국 뭐가 돼? 아, 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다시 얘기할게.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차집합의 의미. 또 다시 한번 볼게. 이렇게 A가 있어. A가 있고 B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연산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이 파란색이야. 파란색. 뭐야?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A, B 요게 의미가 뭐냐면 얘, 즉 이 파란색에서 뭘 빼, 해당되는 뭘 빼란 얘기야? A를 빼버려. 자, 이게 B가 되지? A를 빼버려. 그럼 여러분 뭐만 남아? 파란색, 요 파란색만 남게 되지? 요 파란색. 요거만 남게 되지, 그치? 요 부분만 남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에서 이 파란색에 해당한 부분을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야? 이게 날아가겠지. A는 여기인데 이게 날아가지. 그럼 뭐만 남니? 요 부분만 남겠지? 그래서 요 부분만 남단 말이야. 그러면 빨간색 칠해진 게 결국 뭐야? B가 되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물론 이걸 뭐 다르게 풀 수도 있겠지만 벤다이그램을 이용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가장 좋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자, U,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7, 8, 9를 갖는데 이것의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일 때 집합 B를 구하라 그랬어. 아, 이렇게 한번 보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자, A 교집합 B라는 얘기는
B의 여집합이라는 건 이제 A에서 B를 몽땅 뺐더니만 그 값이 뭐가 되냐면 289야. 289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B에서 A의 여집합 B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야? B에서 A를 뺀 부분이지. 이게 뭐가 되냐면 7이야. 아, 7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랬지. 그게 1, 2, 3, 5, 7, 8, 9니까 요 전체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2가 여기 있고 8이 여기 있고 9가 있지. 그지? 그럼 1이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1, 2, 3,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 9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럼 빠진 부분이 뭐니? 자, 1, 2, 3, 4, 5, 6, 7, 8, 9. 아하, 9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B는 뭐니? B 이름 바로 여기 되겠지. 4, 6, 7. 이게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지? 아, 벤다이그램으로 그냥 조건대로만 집어넣어주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여러분? 자, 오케이. 그 다음 17번은 여러분들 해봐. 교과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뭐 일단 가는 뭐겠니? 가. 가는 차집합이지, 차집합. 차집합. 그 다음에 결합법칙 됐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에서 뭐야? 드모르간 법칙 이용되겠지? 그래서 다는 드모르간 법칙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 한번 해볼까? 그래, 해보자. 자, 해볼게. 17번. 그냥 말로 풀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지? 근데 요 상태에서 뭘로 바뀌냐면 A 차집합 B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 그죠? 아, 근데 요걸 갖다 다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 A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여기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로 넘어가는 거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뭘 이용했다? 차집합을 이용했어. 차집합을. 그죠? 차집합.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 이렇게 가. 그럼 A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결합법칙이지, 결합법칙.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여러분들 얘 다 교집합이니까 그냥 이거 해도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A 놓고 B의 여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지? 예.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한다고 했었지. 1로 넘어갈 때 이게 뭐야? 드모르간 법칙이야. 드모르간 법칙이야. 드모르간 법칙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A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B의 합집합 C가 되겠지. 그지? 그지 여러분? 응? 그지? 자, 그래서 요거 뭐가 돼? A 이렇게 놓고 B 합집합 C 뭐 이러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17번은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다음. 자, 18번을 한번 봐볼까요? 18번? 18번.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다음 등식 중 성립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시간 관계상 뭐 그냥 그 답만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5번 볼게요. 5번. A 합집합 B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A의 합집합 B 놓고, 그 다음에 교집합에 B의 여집합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A에 B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합집합. 자,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왜냐면 배분 법칙, 즉 분배 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돼서 또 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는 게 바로 뭐냐면 얘잖아, 얘. 그죠? 이걸 따져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건 뭐가 되니? A 차집합 B하고 같아지고 얘 같은 경우는 공집합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겠지. 그래서 A 차집합 B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야? B 차집합 A하고는 다르다고 했었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답은 5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19번을 봅시다. 19번. 여러분들 이 색칠한 부분에 그림이 조금 희미할 거야. 희미할 건데 여러분들 자 보자. 19번.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A, 자 B, 자 C야. 자, 요 19번의 그림을 갖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자. 자, 그림은 이걸 한번 이걸 해. 이거야 이거. 여러분들 좀 흐릴 텐데 이걸 좀 진하게 써봐라.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알겠지? 자, 봐봐. 그럼 이건 뭐니? A, B하고 C하고의 합집합
에서 자, 이 그림 형태를 잘 봐봐요. B하고 C하고 합집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깥쪽에 있는 애들 가운데에서 A하고의 교집합이겠지, 그치? 그냥 바로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럼 뭐냐면 봐봐. B하고 C하고 합집합이지. 합집합이야. 합집합이야. 그런데 그것의 바깥쪽 애들이니까 뭐니? 이 바깥쪽. 이거지. 그러니까 이 전체가 BC의 바깥쪽 애들하고 그거하고 뭐니? A하고의 뭐야? 교집합이 되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이건 뭐하고 같아? A에서 B하고 C하고의 합집합 되는 애들, 여기 합집합 되는 애들 있지? 합집합 되는 애들 싹 빼버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답은 몇 번? 이거는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벤다이그램으로도 바로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20번을 보겠습니다. 20번. 자, 20번. 자, 전체 집합 U, 1, 2, 3, 4, 우리에게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어. 즉, A가 1, 2, 3이야. 자, 그대로 한번 써볼까? 이것도 벤다이그램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A가 있어. 그 다음에 B가 있어. B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있단 말이야. 전체 집합이 있단 말이야. 자, 보자. 자, A가 1, 2, 3이고 AB의 교집합이 3이래. 그럼 A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A,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뭐가 되니? 6이니까 이거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전체 집합이 1, 2, 3, 4, 5 이겠으니까 4. 4, 5는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하고 여기 있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얘네 다 구해줘야겠지, 얘네. 지금 몇이야? 12가 되겠지? 답은 2번. 오케이? 여러분들, 그게 어렵지 않지? 자, 2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그냥 넘어갈게. 자, 22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열심히 차집합하고, 분배법칙을 한번 써줘야겠네,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A하고, B하고의 교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의 B하고 A하고의 차집합, 자, 그 다음에 A하고의 교집합, 이 값이 뭐가 돼? B. 이걸 때 A와 B 사이의 포함관계를 옳은 것은? 자,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정리 좀 해보자. 그러면 A에 B 이렇게 놓고 합집합 놓고 B에 교집합에 A에 여집합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뭐야? 얘는 좀 이따 신경 쓸게. 요건 좀 이따 쓸게. 그래서 그냥 쓰자. 이렇게 넣었어.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B가 있지, B. 그 다음에 교집합이고 합집합이 되지. 그럼 B로 끌어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B를 끌어냈어. B에 교집합 넣고 A의 합집합에 A의 여집합 요런 형태로 되겠지, 여러분.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A하고 A와 여집합과의 합집합은 뭐가 되니? 이거 전체 집합 U가 되잖아. 즉 B하고 전체 집합 U하고의 교집합은 B니까 B의 교집합 A는 뭐가 돼? B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지? 요거를 가지는 의미가 뭐야?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지, 그치? 답은 몇 번? 3번. 요건 이제 여러분 내신 문제로 상당히 중요해.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숙지하기를 바래. 알겠지? 자, 2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A가 마이너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A가 뭐냐 하면 A가 있는데 얘에 있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K보다 작거나 같아. 자, B는 뭐다? B는 뭐냐면 K가 X보다 크거나, X가 K보다 크거나 같고 X보다 작거나 같아.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다 에 포함된다라고 했지? 그럼 결국 이건 뭐하고 똑같아? 얘는. 얘가 가진 의미는. A가 B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B가 A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즉, 벤다이그램으로 그려본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이제 가보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쭉 그려봐서 이렇게. 그럼 A가 B를 포함하고 있어. 그럼 A가 어떻게 있어야 돼?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K하고 K, 이렇게 있어야겠지. 마이너스 3K 있어야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B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B가 얘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여기서 있고 이렇게 있어야 돼.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3K가 어디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또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되니? K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지? 그래야지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되겠지. 즉 정리하면 K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K가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로 작거나 같고 그지? 넘기니까 마이너스로 나눠주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K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몇 번? 답은 1번이 되겠지. 자, 24번을 봐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집합 문제 같은 경우가 아마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서의 거의 한 7, 80%까지는 최소한 커버를 할 거야. 알겠지? 나머지 한 20% 정도는 역시 여러분들 심화 문제를 통해서 습득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심화 문제도 저절로 풀리겠다. 사실은 이걸 통해서 그냥 막 풀려고 하지 말고 답만을 구하는데 여러분들 포커싱을 맞추지 말고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걸 갖다 음미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알겠지? 머리 박고 문제 푼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보기엔 70점? 80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 머리 박고 막 드립 다 풀면. 근데 여러분들 1등급 맞으려면 90점 이상 맞아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 뭐야 개념에 입각한 그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개념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이 문제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라고. 중학교 때까지 공부는 말이야 별로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머리 박고 풀면 돼. 그리고 오답노트 대입다 만들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 계속 반복해서 풀고, 고등학교에서 그 방식으로 공부하면 한 7, 80점까지는 가능해. 근데 나머지 20점을 채우는 데는 2%가 아니지 20%가 부족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역시 뭐야 개념과 또한 많은 문제들, 난이도 있는 문제를 정말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참 보면 요즘 학생들 문제 수학 문제 푸는 데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 약간 선생님 같은 경우 공부를 할 적에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나이 때 한 문제를 가지고서 한 1시간씩 이상씩 고민한 적도 있어. 뭐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풀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인강인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그런 것 같아. 학생들한테 자 문제 풀어봐 그러면은 한 10분도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 딱 하다가 바로 막힌다 그러면 바로 뭐 이런 맨 뒷장에 있는 답지를 보더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갉아먹는 첫 번째 이유야. 근데 내가 이제 학생들 쭉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 있지? 보통 전교 10등 하는 애들 이런 학생들은 답지 절대로 안 봐. 정말 자기가 고민을 해. 고민을 많이 해보고 쫙 그어버려. 잘 모르겠으면 틀렸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한참 고민을 한 이후 그 다음에 뒤에 해설을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가 푼 게 해설보다 훨씬 낫기도 하고 해설이 나보다 낫기도 하고 이런 걸 알 수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지. 답 보지 마 뒤에. 알겠지? 자, 여러분들 여기 해설도 주고 답도 줄 거야. 나중에 자료실에 올려놓을 텐데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해설 답 보지 말고서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해봐.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거지 뒤에 답 보고 답 맞춘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건 절대 아니니까. 알겠지? 자, 24번을 볼게. 아유, 문제를 풀다 보면 난 상당히 부러운 선생님들이 있어. 역시 주로 이렇게 위에. 그러니까 나는 이 자원을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칠판에 이제 뭐지? 한 3분의 1은 항상 못 쓰니까 말이야. 자, 가볼게. A의 합집합하고 AB의 합집합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 A의 여집합 이게 B라고 했어. 이거 뭐 한번 보니까 분배 법칙, 배분 법칙을 활용해 보면 되겠지. A의 교집합에 A의 여집합, 그다음에 합집합에 B의 교집합에 A의 여집합은 B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자, 그랬을 적에 이게 뭐니? 공집합이지. 공집합이면 그러니까 얘는 뭐야? 신경 쓸 거 없다는 얘기지.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이것만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야.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랬을 적에 자, 봐봐. A의 여집합하고 B하고의 교집합이 B라고 했다. 그럼 이거지. 봐봐. A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B가 있어. 그럼 이랬을 때 봐봐. A의 여집합은 이거지. 그죠? 이거지. 이거하고 B하고의 교집합을 했더니만 뭐가 나오니? 바로 B가 나오지. 결국 무슨 얘기야? A하고 B가 서로 소외 관계가 있으면 되겠지. 좀 만나지 말아야지. 답 몇 번? 2번이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수집합과 대칭 차집합 부분이야. 여러분들 이 부분 25번 같은 문제들도 꼭 기억을 해놔. 이것도 역시 내신용으로 해서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온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지? 여러분들 선생님이 푸는 문제들 상당수가 이미 출제됐던 문제들이라는 걸 기억을 꼭 해둬. 그래서 출제의 기출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느끼라고. 알겠지?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야. 자, 가보자. 25번. 자, N12가 있어요. N12가 있고 그 다음에 합집합에 N15가 있어요.
근데 얘를 갖다 뭐가 포함하냐면 n 뭐가 돼? k가 포함하게 되지. 그럼 우리가 12를 한번 보자. 12. 그리고 15를 보자. 그럼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아, 5지? 아, 저기 3. 3, 4, 12, 3, 5, 15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nk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 k가 뭐가 되겠니? 자, 봐봐. 얘가 이제 12, 24 어쩌고저쩌고 가겠지. 그지? 그럼 얘는 뭐야? 15, 30 어쩌고 가겠지. 얘네들을 합집합을 해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그러면 걔네들 전부 다 담고 있어야 돼. 그럼 뭐야? 12하고 15의 최대 공약수. 요게 담고 있어야겠지, 요게. 그지? 저게 무슨 얘기냐면 12, 24, 36, 그 다음에 48, 그 다음에 50, 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뭐야? 65냐? 아, 60, 60, 아, 62지, 6, 아, 뭐야? 어, 다시, 다시, 다시. 저 12니까 여기다 60이 되겠지, 여기. 60, 이게 간단 말이야. 그치? 그렇다고 했을 때, 봤더니만 얘는 뭐냐면 15,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60이지. 그치? 이렇게 만나는데, 처음 만나는 게 뭐니? 바로 여기서 만나야지. 여기 만나게 되잖아, 그지? 여기서 처음 만나. 근데 얘네들을 갖다가 전부 다 담고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로 12와 15의 최대 공약수, 즉 3, 6, 9, 12, 15 하면 얘네들 다 담고 있지. 또 3, 6, 9, 12, 15 하다 보면 쭉 어떻게 얘도 다 담고 있잖아. 즉 뭐냐? K는 뭐야? 3이 되면 되겠지. K가 3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K의 최대값은 3. 즉 이게 뭐가 돼? A가 되겠지.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하고 4하고의 교집합. 3하고 N3, 4의 배수하고 그 다음에 N4, 4의 배수의 교집합. 얘가 뭘 담고 있어야 되냐면 얘가 담고 있어야 NK래. NK. 자, 그럼 뭐가 되겠니? NK. 여기 3, 6, 9. 그러니까 뭐냐면 얘 이런 식이지. 3, 6, 9, 12, 15, 18, 21 이렇게 간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 뭐야? 4, 8, 12, 16, 20 이렇게 간단 얘기야. 그럼 얘하고의 교집합 있지? 교집합을 쭉 한번 따져봤더니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니? 12가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좀 볼까? 한번 좀 더 나와볼까? 얘가 24가 되지, 요 다음에. 그럼 요게 다음에 뭐가 24가 되지. 그래서 두 번째에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 24지. 그지? 즉 뭐야? 3하고 4의 최소 공배수겠지. 최소 공배수. 그지? 최소 공배수는 뭐가 되지? 12가 되지. 그래서 12. 됐니? 여러분. 그래서 뭐야? K의 자, K의 최소값은 B. 예, B. 이게 B가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3과 12의 합이 몇? 15가 여러분이 구하려는 답이 된다는 것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으로 넘어갈게. 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 진정한 응용 문제지.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무진장 많이 나오게 될, 그러니까 형태만 살짝 바꿔서 무진장 많이 나오게 될 문제들이야. 알겠어? 자, 가볼게. 27번. 자, 세집합 ABC에 대하여 A하고 C지. C가 봤더니만 공집합이래. 얘들 남남이야. 서로 만나지 않는데. 그랬을 적에 NA가 7이야. 그 다음에 NB가 5야. 그 다음에 NC가 3이래. 자,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NB가 이번에는 10. 그 다음에 NB 합집합 C가 뭐가 된다? 6이래. 이걸 적에 NA, 이거 뭐 그냥 공식으로만 쓰면 되겠다, 야. 자, 이거 공식 놀이야, 공식 놀이. 공식 그냥 공식 갖고 장난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거 뭐야? NA 더하기 ND. 이 정도는 외워놔야지, 여러분. NC 마이너스 NA 교집합. 자, NA 합집합 B 더하기 NA 합집합 C 더하기 B의 합집합 C.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뭐야? NA 교집합 B 교집합 C. 이 공식 정도는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지. 그치? 자, 보자. 이게 뭐야? 7, 그 다음에 5 더하기 3 더하기 빼기. 자, 10 더하기 AC 교집합은 뭐라고 했니? AC의 교집합 같은 경우는 AC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라고 했었지? 그치? 아이고, sorry. 여기 하나 착각했네. 자, 여기 이거 하나 착각했다. 요거다. 아이고, 미안하네. 이거야. 요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겠지, 그지? 어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잠깐 봅시다. 여기서 이걸 알 수 있어, 여러분들. NA의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게 10이라 했으니까 10이고 7이고 5에 빼기 NA 교집합 B 이걸 먼저 구해줘야 되겠네, 그지? 어 그래서 자 그래서 NA의 교집합 B는 여러분 뭐가 되지? 이렇게 넘기니까 12, 2가 되겠네. 아이코. 그래서 이게 2가 되네. 오케이? 자, 그럼 요것도 한번 구해봐야겠다. 그치? B의 N의 B의 합집합 C는 C는 이제 NB 더하기 NC 빼기 N의 B 교집합 C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얘가 6이랬으니까 B가 5가 되고 8이고 N B의 교집합 C가 NB의 NBC는 뭐가 되겠어? 13에서 그러니까 7이 되겠네. 그죠? 13에서 6을 빼니까 7이 돼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어? 7이 되네. 그죠? 아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공집합이라서가 0이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근데 B하고 C하고의 공집합이니까 ABC의 교집합 뭐가 돼? 역시 0이 되겠지. 역시 공집합이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간단해지네. 아, 선생님이 큰일 날 뻔했어. 자, 이렇게 돼서, 이거 뭐야? 얘가 7이가 마이너스 9가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9. 그래서 구하려는 답은 어떻게 돼요? 15에서 9를 빼니까 6이 되나? 답은 6이, 야. 자, 그 15에서 9를 빼니까 뭐 계산 잘못됐다. 다시. 자, 7, 5, 3 빼기. 자, 이게 10. 12지? 12가 되고 이렇게 해서 12에서 A의 합집합 B 10 빼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BC의 교집합 했으니까 이게 6이 되고 그 다음에 5가 되고 아 여기 5가 3이 아니고 여기 3이 돼야 되구나.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8에서 2가 되겠네. 2. 얘가 이제 2가 돼야 돼요. 4가 되구나. 4. 4를 빼야 돼. 자, 4를 빼야 되겠네.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10 11이 되겠네. 우리가 구하는 답은 11이 됩니다. 11. 자, 계산을 잘못할 뻔했네. 자,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키포인트를 좀 알아야겠지. 이게 뭐냐면 A하고 C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두고 공식, 요 공식은 외워놔야 돼. 교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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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집합이 된다는 것.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 몇 번? 28번을 한번 봐주세요. 28번 54명의 학생에게 AB 문제를 풀게 했더니 자 이렇게 써 A 문제, B 문제겠죠, 그죠? 문제야? 그랬더니 A 문제 푼 학생은 28명, B 문제를 푼 학생은 30명, A 문제 모두 못 푼 학생은 4명이었다. 자 이렇게 간단하네. 4명이네. 결국 뭐냐면 N의 A 합집합 B가 뭐가 돼? 전체 50명이 54명인데 50명이 된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뭐냐면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여러분. 근데 NA가 몇 명이랬어? 30명이지? 30명이지. 그 다음에 NB가 몇 명? 아, A가 28명이지? 28명이고 NB가 30명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N의 A 교집합 B는 합치면 58명이지. 58명에서 전체 뭐가 되겠어? 얘가 50명이었지. 50명을 빼니까 몇 명? 8명. 8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전체 A가 몇 명이랬어? 28명인데 교집합이 8명이니까 20, 28명에서 8명 빼니까 몇 명? 20명이 되겠지.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20명. 여기 8명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29번. 자, 100명의 학생에게 영어와 수학의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이 65명,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50명. 두 과목 중 어느 한 과목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23명이었다. 뭐, 그럴 수 있지. 영어, 수학 둘 다 안 좋아할 수도 있지, 그지? 두 과목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어. 29번. 항상 영수야. 역시 쌍두마찬 영수인가 봐. 아, 자 이렇게 있어. 영어를 A라고 놓을게. A. 수학을 B라고 놓을게.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23명이지 둘 다 싫어하는 애들이. 자, 자 가보자. 그러면 전체가 100명이었지? 100명이었어. 그러면 N 역시 똑같은 문제네. A 합집합 B 둘 중에 뭐 하나 그냥 좋아하는 학생은 100명에서 27명을 빼야겠지. 그러면 77명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건 뭐가 되냐면 NA 더하기 NB 빼기 NA A 교집합 여러분 B가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 77은 NA가 몇 명이랬니? 65명. 그 다음에 NB가 50명이지? 그래서 NA A의 교집합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NA의 교집합 B는 전체 115에서 몇? 77을 빼는 것이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8하고 3 해서 38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집합 두 과목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38명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지. 38명.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마을에서 5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ABC 세종의 신문을 구독하였다.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 가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ABC 모두 구독하는 가구가 몇 가구? 5가구래. 자, A가구를 구독하는 곳은 아, 이거는 이렇게 해볼까? 자, N에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5가구. 여기 A, B, C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를 구독하는 가구, N, A지? N, A가 몇 가구? 30가구 그랬어. 그 다음에 N, B. N, B가 어떻게 되냐면 27가구. 그 다음에 NC가 뭐냐면 24가구. 이때 두 종류의 신문 구독하는 가구 수가. 근데 단 쓰죠. 여러분 수학문제 풀 때 단 정말 중요해야 돼. 단이 정말 진정한 힌트야. 힌트. 단. 모든 가구는 한 가지 이상의 신문을 본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지. 이렇게 있을 적에 이 전체 집합 U가 해서 이 바깥쪽이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야. 즉 결국은 이 얘 합집합. N, A, B, A, B, C의 합집합이 전부 다 뭐가 돼? 그게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이거는 공식으로 그냥 풀어도 상관이 없겠다는 얘기야, 그지? 공식, 아까 썼던 공식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네? 자, 어떻게 한다? N에 A 합집합 B 넣고 그 다음에 C, 요거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요거 구하라는 얘기야. 자, 아, 요거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뭐야? N에 A 더하기 NB 더하기 NC 마이너스 NA 교집합 B NBC 더하기 NAC 더하기 NABC잖아. 자,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자 두 종류의 신문만 구독하는 가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거지 그치? 두 종류의 신문만 구독하지 그치? 두 종류의 신문만. 자, 일단은 뭘 구해야 돼? 얘를 먼저 우리가 구해봐야겠지, 그죠? 그래서 합집합 전체가 뭐가 되겠어? 50이 되지, 50은. A가 어떻게 돼서? 30, 27, 더하기 24, 마이너스 얘를 X라 놓을게, X라 놓을게. X 더하기 5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X를 구해봐. X를 구하면, 요게, 30, 70, 50, 70, 그 다음에, 76? 그래서 76이 되지. 그래서 20, 2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자, 봐보세요. 주의할 게 있어. 이게 이제 20, 26이야. 그러면 봐봐. A, B, B, C, C, A인데, 자, 어떻게 하냐면, A, B가 있고, A, B가 있어요. A, B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주의할 게 있어. 이렇게 있지. 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가 있어요. 이렇게가 있어. 근데 이게 A, B, C가 있으면 여러분 자 A, B는 이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B, C는 어떻게 돼? 요거지 그 다음 뭐야? C, A는 이거가 되겠지 그지? 자 지금 여러분들 구한 답세에서 X가 뭐냐면 A, B, B, C, C, A야 그럼 여기가 지금 몇 번이 더해져 있지? 몇 번이? 몇 번이 돼 있어? 몇 번? 자, 두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답은 뭐가 되니? 지금 얘 아니면 얘에서 요거, 요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만 구하라고 돼 있었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뭐냐? 초탈 26개에서 뭘 빼줘야 돼? 요걸 한 번 더. 그지? 그래서 26에서 빼기 뭘 해? 빼기 5를 해서 답은 몇 번? 21가지. 그러니까 21가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주의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 다시 정리할게. 다시 정리할게. 자, 봐봐. 여기서 요거 다시 한번 써줄게.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 지금 합집합이야 뭐라고 하냐. 여기서 토탈 50가구라고 했어. 50가구. 그 다음에 A가 뭐냐면 30가구. 그 다음에 27가구. 그 다음에 24, 24가구.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X야. 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되니? 더하기 5가 된다고 했어. 그지? 된다고 했었게. 그래서 X를 구하면 여기 있는 값들을 전부 다 다시 이 문제 다시 푸는 거지 여러분. 30, 40, 50, 70, 그다음에 81이지. 81에서 86이 된다. 86인데 아 다시 할게. 좀 계산이 없다. 86에서 50을 빼면 어떻게 되겠니? 서 36이 돼. 36. 그지? 36이 되지? 36이 돼. 자, 잘 봐. 36이 돼. 36.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 과업이 36이 돼. 아까 선생님이 계산을 조금 잘못했어. 자, 봐봐. 요 상태에서 자, 봐봐. A가 있어. 그 다음에 B가 있고 자, C가 있는데 A, B, C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요 부분이 몇 번에 걸쳐서 색칠이 되는지 잘 봐. 한 번 됐지? 두 번 됐지? 세 번 됐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 지금 순수하게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만 있는 이것만을 구해야 되잖아. 즉, 요거 부분은 완전히 없어져야 돼. 그러면 전체 봐, 36에서 이 부분이 지금 몇 번 더해졌어? 세 번 더해졌지? 즉, 뭐냐면 5가 세 번 더 해도 요거를 빼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만의 값이 구해진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뭐 15가 되니까 답은 몇이야? 21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답은 뭐야?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계산할 때 조금 계산이 잘못됐었네. 알겠지? 그래서 2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요 부분 별표 3개 차나? 별표 3개 차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자, 다음. 여러분 31번을 봐보세요. 31번. 자, S고등학교 1학년 6반 학생 37명 대상으로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했어. 그때만 중국을 A라고 볼게. N에 자 31번. 중국을 가겠다는 학생들이 15. 1번을 B라고 하면 이것이 17명. 금강산 NC가 13, 13명. 금강산이 별로 없네. 그지? 인기가 없네. 그 다음에 모두 좋아한다. 누구 한 학생. 즉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 학생이 몇 명? 3명. 이때 응답하지 않았거나 다른 곳을 응답한 학생이 10명이었다면 세 곳 중 두 곳만 좋다고 응답한 이거 아까 그 문제하고 똑같지 여러분. 여러분 똑같아.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응답하지 않았거나 다른 곳을 응답한 학생이 10명이랬으니까 합집합 N A 합집합 은 뭐가 되냐면 이건 바로 31명에서 걔네들 다 빼줘야지. 10명을 빼서 27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지? 이거 아까 그거 똑같아. 그치? 세 곳 중 두 명만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가보자. 이거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 공식으로 한번 가볼게. NA의 합집합, B합집합, C는 아까 했지?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빼기. 우리가 뭐야? NA, A 교집합, B 더하기 N, B의 교집합 C 더하기 N의 A 교집합 C 요거지 그지? 그 다음 더하기 뭐라고 했니? N의 A 교집합 B 교집합 C 여러분 이거 완전히 뭐야? 공식 외우라고 해주는 거야. 이 공식을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가봐. 그러면 이 27명이야. 27명은 15 더하기 17 더하기 13 요걸 그냥 X라 놓을게 내가. X라 놓을게. 그럼 빼기 X 더하기 3 이렇게 돼있지? 그래서 구해야 하는 X값은 뭐가 나오니? 10, 20, 30, 45에서 48 48에서 27을 빼니까 몇 명?
21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자, 21명인데 빼기 아까 뭐 하라고 했니?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됐어? 아, 씨, 이거 좀 그렇다. 어?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었지? 이렇게 했을 적에 여기 몇 부분이 겹친다고 했어? 세 번 겹쳐진다고 했어? 지금 그만큼 빼줘야겠지? 3 곱하기 3에서 9를 빼줘요. 그러면 답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12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이 부분이 세 번 더해지지? 그러니까 그거만큼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 알겠지? 중요한 문제야. 자, 32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뭐 지금 상당히 빨리빨리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천천히 보면서 이것들을 갖다 음미를 내. 알겠지? 천천히 보면서 좀 이거 31번 같은 문제는 좀 아까 풀었던 30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야. 그냥 뭐야? 신문과 그냥 여행지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뭐야?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지? 자, 3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별표를 여러분 한 3개 쳐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자, 어느 학급의 35명 학생에게 집합과 명제에 대한 문제를 풀어 제출하 했더니 집합 문제를 풀어 제출한 학생을 A라 놓을게. NA. NA가 몇 명? 24명이야. 일단 명제 NB라고 할게. 학생이 19명이야. 그랬을 적에 집합과 명제 문제를 모두 풀어 제출하세요. 저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자 이 얘기지 결국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할 수 있어. NA의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1로 넘겨서 서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지?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NA의 교집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의 합집합 B가 될 수 있어. 알겠지?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NA의 합집합 B하고 NA 교집합 B와 합집합 B하고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이 얘기야.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이 값 있지? 얘 값이 만약에 줄어들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니까 얘가 줄어들면 얘는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러니까 얘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그지? 반면에 NA의 합 B에 이렇게 놓고 NA 합집합 B 이렇게 놨을 적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 얘가 만약에 올라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줄어들겠지. 이런 서로 반대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겠지, 그지?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자. 그렇다면 모두 풀어. 즉 얘의 값이 그 최대가 된다라고 했어. 최대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 그럼 합집합이 최소가 돼야겠지. 그지? 합집합이 최소가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겠지. 뭐냐? n에 자, 봐 봐. 얘가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봐.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 요게 뭐하고 똑같은데? N 교집합 B가 얘하고 똑같으면 되지. 즉 무슨 얘기냐면 B가 어떻게 되냐? B가 A에 포함될 때가 어떻게 되겠어? B가 A에 포함될 때 합집합이 최소가 되면서 교집합이 어떻게 되겠어? 최대가 되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봐봐.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여기에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을 때 얘가 있는데도 얘가 커지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B가 있어. 이렇게 A가 있고 B가 이렇게 들어가 버려. 그러면 더 이상의 확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얘가 어떻게 돼? 제일 B가 A 안에 들어가 버리면 제일 작아져. 합집합이. 그지? 그럼 어떻게 됐어? 교집합은 제일 커지겠지. 어떤 거? 이렇게 됐을 적이지. 즉 뭐냐면 N의 A의 교집합 B가 제일 커질 때는 어떤 때야? 바로 NB일 때지.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 저기서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 최대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지? 그 반대로 가볼게. 반대로 이번에는 여러분 합집합이 제일 커지려고 그래. 합집합이 제일 커지려고 그래. 그럼 뭐가 돼야 돼? 합집합이 제일 커져.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전체 집합, 그러니까 전체 집합까지 가야겠지. 전체 집합, 그지? 전체 집합이 몇이야 여기서? 35지? 35. 즉 여기서 이게 제일 작아지려면 이게 제일 커야 돼. 전체 집합까지 가야 돼. 그래서 A가 뭐야? 24 더하기 19고 전체 집합이 뭐가 돼? 35.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럼 얘가 제일 커지잖아. 전체 집합까지 가면. 그럼 이게 전체 어떻게 30, 43, 43에서 43에서 35를 빼니까 몇 명이 돼? 8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알겠지? 요게 제일 커지려면 얘가 뭐가 돼? 전체 집합이 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럼 8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8. 최소값은 뭐가 돼?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19하고 8의 합은 뭐가 돼? 27이 나오지. 답은 몇 번? 5번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야. 꼭 여러분 풀어봐. 알겠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3번. 자, A가 6, 자, A가 있는데, 자, 33번. A의 유계 양의학수는 1, 2, 3, 6이니까, 그죠? 다음, B는 11 이하의 소수를 했어. 11 이하의 소수. 2, 3, 5, 7, 이지, 그지?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서 B의 맥사. B의 X가 X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니? X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지. 요거, 요게 의미하는 바가 이거지. 그 다음에 B의 차집합 A가 그 다음에 합집합이 X가 X가 된다는 얘기인데 X는 뭘 한다는 얘기야? B의 차집합 A를 포함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간단하지. B에서 A를 빼봐. 그러면 2, 3 빼고 없으니까 5하고 7밖에 없네, 그지? 5하고 7밖에 없어요, 그지? 즉 뭐냐면 X가 5하고 7을 반드시 갖고 있으면서 또한 뭐가 되겠어? 2, 3, 5, 7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었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지? 5, 7을 갖고 반드시 갖고 있으니까 얘를 일단 빼놓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2, 3 가지고서 뭘 구해야 돼? 부분집합을 구해. 그 부분집합 개수 어떻게 돼? 2의 제곱이지. 그래서 4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 얘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얘를 뺀다 생각해. 그럼 부분집합이 뭐가 나오니?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또 2, 3 이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 공집합도 있지. 그죠? 거기에다가 빼놨던 5, 7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치? 그러면 뭐야? 얘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얘 부분집합인 뭐가 되겠어? 부분집합이 나오지. 몇 개?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꼭 들어가야 할 애를 미리 빼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의 부분집합을 구해. 그 개수가 뭐야? 2의 제곱해서 4개가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뭐야? 5하고 7을 대입하면 되겠지. 알겠지 여러분? 자 여러분 1등급 맛보기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앞부분에 풀었던 문제들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거든. 좀 응용된 부분인데 여러분들 풀게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이라든지 해설은 자료실 올려올 테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